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에 꿈을 싣고 아브라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름받은 아브라함, 둘째는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 도성을 고대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오른편 지도에서 보듯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진주라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몇 시간에 걸쳐서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천리길도 참 긴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까지 오는 그 먼 길을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비행기도 없었을 것이고 도보 아니면은 낙타를 타고 왔을 텐데, 그 먼 거리를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에 그의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났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국에서 타국으로, 고향에서 타향으로 떠난 이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를 즈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2장 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낯설고 물설은 외국 땅으로 오로지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순종이 절정에 달았고 참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이며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불안한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신앙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신학을 하러 왔을 때에 참 어려운 시련들이 많아 장차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순종의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민자로서 낯선 땅으로 떠났을 때 그 출발은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거류하며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로 여기에 표시된 거류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왜 거류하며 장막에 살았습니까?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 거류하다 하는 이 말은 누구누구의 곁에 살다, 원주민 곁에 살다,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파생되었습니다. 이 거류하다 하는 이것을 한글 사전에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 거기가 영구적으로 있을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임시로 있을 그런 하나의 거처로 생각하고 이 약속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쓴 외국 땅에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그것도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잘된 집이 아니라 천막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닉네임이라 그럴까요? 하사카십니다. 김사카처럼 실을 좀 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붙이기도 했지만은 김이 하사카시라는 말을 제가 사용할 때는 나는 나그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비록 몸을 붙이고 살지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하사카시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였는데 더 정확하게는 천막 또는 초막입니다. 나그네라 말과 매우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막의 베두인처럼 훌훌 언제라도 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처입니다. 제가 이 나그네라 말을 즐겨 쓰는 하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이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그 목적지가 있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가족과 친족이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왜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땅이면 거기서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 천막 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왜 그런 약속의 땅이지만은 마치 그곳에 영구적으로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이 마지막 10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이는 하는 이 말 속에 이 원문 성경 속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 하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나그네처럼 살고 그가 천막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성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문 NIV 성경 새 국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한 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건축하신 한도성을 그가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도성을 아브라함이 사모하게 된 그 출발점을 오늘 또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는 상당 기간 동안에 그의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 바를 알기 시작한 그 출발점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그에게 최고의 날은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나이 120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빛을 발하는 절정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 사건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행적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치라 한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위대한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치르신 이 위대한 희생을 이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그가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은 세상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가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십자가를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십자가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희생을 치르시는 이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그가 이해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물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23절 그것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인용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차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그는 계시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사건을 끈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거쳐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도성을
학수고대하였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도성은까지의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추측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거기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각 시대에 구원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재림하는 광경을 그는 보았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 하늘부터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 위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갈 바를 확실히 아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 도성에 대한 그리움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그는 그 가나안 땅이 그가 영구적으로 거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영원한 하늘 도성이 그의 최종적인 정착지인 것을 알고 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하늘 도성을 그리워하며 하늘 도성을 학수고대한 그리한 그런 삶을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가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하늘 도성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확신에 대하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두 구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4절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심판하는 그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아들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으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는 하늘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맡기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맡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 이것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현재도 여전히
그것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심판의 근세를 현재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은 우리 원문 속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말씀 앞에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의 과거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이게 현재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또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현재 완료인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옮겼느니라, 마치 자기가 옮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옮겼느니란 말보다도 원문상으로는 여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넘어갔다, 건너갔다. 이 의미가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더 의미가 아주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건너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두 번째의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 23절 이 유월절 사건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그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열째 재앙의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그 문 밖에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보는 것처럼 멸망하는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을 통과할 때에 피가 없는 집에는 사망이 있었지만은 문 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흠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흠이 없거나 점이 없거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 멸망의 천사의 손에서부터 보존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존되고 그들의 생명이 지켜졌던 것은 바로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여기와 유사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했는데 여기에 강가한다 이 말이나 그 문을 넘어섰다 하는 이 말이나 그 의미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의 천사가 이 각 집을 돌 때에 하나님의 지시는 아침까지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날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날은 바로 종말의 날이요, 그 생명이 다하고 내가 부활하여 깨어나는 그 날,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의 아침인 것입니다. 그 날까지, 내 생명이 땅에 다하는 그 날까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꿈처럼 하늘도 성을 고대하며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속에 저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일생을 타지에 머물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가 있던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내가 알던 사람들도 거의 다 떠나고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으나 실상은 또 하나의 타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꿈을 더 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곧 나의 꿈이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나의 그리운 하늘 본향을 나의 시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시를 오주영의 아버지 오종래 오종재 장로가 작공하였는데 제목은 하늘의 꿈을 싣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노래는 이충환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충환 목사님은 현재 미국 LA에 선한 이웃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바이블 어게인이라는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주로 바이올린이 나오고 있는데 오주영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주영의 아버지 오종재 장로님과 저는 고인이 되신 윤옥진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날 침례를 받은 침례 동기입니다. 여기에 잠깐 1절을 소개하고 오늘 하늘의 꿈을 싣고라는 저의 시와 거기에 작곡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싣고 1절 가사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꿈의 고향 저기 있네. 자나 깨나 그리움에 사무치는 저 하늘을 잠시라도 잊을 손과 내 마음의 안식처를 손 꼽으며 헤어보라 머지않아 이르리.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주의 주 아마누엘
반짝이는 별물이 들 춤을 추고 천사들은 비파들고 하늘 선율 들려주네 이 땅 위에 나그네는 잠 못 들어 하는구나 두 손 모아 간구하라 환희의 날 이르리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라보니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룹 천사 수랍 천사 주의 보좌 옹위하여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머리 들고 하늘 보라 구원의 날 이르리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